전 두산 베어스 출신이자 해설위원으로 활동하는 오재원이 코리안 특급 박찬호를 향해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.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수위 높은 돌직구를 날렸으며 이 이야기는 꼭 넣어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. 저는 코리안 특급을 너무 싫어한다. 박찬호는 우리나라를 빛냈고 코리안 특급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창시자지만 그 전에 국민이 새벽에 일어나서 그분을 응원하고 그랬던 감사한 마음을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고 박찬호가 해설하면서 바보로 만든 선수가 한둘이 아니다.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본 적이 없는 것 같다라고 저격했습니다. 뒤이어 해설은 제3자를 위해하는 거며 무책임한 말들의 향연으로 인해 오해가 쌓이고 이미지가 되어버린다고 했습니다. 이에 야구팬들은 박찬호가 과거 도쿄올림픽 당시 껌을 씹고 있는 강백호를 지적 후 일침을 해서 현재까지도 강백호가 불량한 이미지라는 인식을 심어준 점과 한양대 시절 후배들을 집합시킨 뒤 머리 박게 하고 배트로 학교폭력을 저질렀지만 안우진에겐 시대가 맞지 않고 처벌이 가혹할수록 좋다고 말한 점을 꼽고 있는데요. 오재원 해설위원의 말이 맞다는 여론과 그래도 박찬호는 건드는 게 아니다라며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야구 전문 뉴스 MLB 센터였습니다.